의라고 했지만 실제로 의가 동격의 의거든. 그치? 그러니까 이건 은유야. 간풍잎 같은 면잎의 차창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니? 직유지. 그럼 실제로 가나 나에 모두 다 뭐가 쓰인 거야? 비유적 표현이 쓰였으니까 1번 선지는 뭐 할 수 없어요.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야. 이런 선지들은 일단 스킵해놓고 나머지 선지 찾아서 확실한 답 있으면 무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. 시간이 정 부족하면. 됐어요?